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디지털 고등학교 바로 밑에 게시판입니다. 요거 지금 한 보름 지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좀 촬영하겠습니다. 디지털 고등학교 밑에 게시판입니다. 요거 열었네. 자, 새식 잡겠습니다. 부산 디지털 고등학교 밑에 게시판입니다. 밑에 거 내려갑니다. 예, 대구나 서울서 뭐 시골에서 하동에서 산청에서 부산시 매물 시세 이런 거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냥 뭐 시시한 무슨 테레비 보는 것보다 부산에 이런 시세 보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? 예, 부산의 시세. 예. 그럼 부산에 뭐 한 개를 더 팔리겠죠? 안 팔리진 않겠죠? 그 요거는 공인중개사님들도 내는 것도 있고요, 개인이 내는 것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잘 보시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요 두 개 잡고 저 세 개 잡겠습니다. 디지털 고등학교 바로 밑입니다. 86분 가는 길, 메리놀 병원에서 상 올라와서 그 열차가 저 수정동으로 가기도 하고 대충공원 가기도 합니다. 그 곳입니다. 미치면 나쁜 곳은 아닙니다. 거북연수원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. 요 세 개 잡겠습니다. 잡겠습니다. 세 개 잡겠습니다. 여기 두 개 잡고 저 나무 세 개 잡을게요. 두 개 잡습니다. 그 계단 보면 화면 정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. 디지털 고등학교 밑에 있는 게시판입니다. 부산 디지털 고등학교, 중구 디지털 고등학교 영규동이죠. 디지털 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게시판이고, 제가 한 보름 전에 올려드렸고요. 보름 전에 그래도 보시면 어떻게 팔리는지 나오고, 또 가격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, 예. 이것으로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